보마. 자, 그럼 이어서 왜 기존 보험이 소액이 보험인지 설명해 드릴 거고요. 자, 요양보호센터가 전국에 몇 개인지 아세요? 26,800개예요. 치킨집이 28,000개예요. 제가 왜 이렇게 비유를 해드리냐면요, 그만큼 환자분이 많이 있다는 거죠. 65세 어르신분들이 전국에 870만 명이에요. 5천만 명 중에 65세 어르신분들이. 하지만 제가 급여 노인 장기화 등급 받은 분들은 77만 명, 대기인 사람들이 10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급이 받기가 어렵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가 가장 중요한데요, 치매 진단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모든 보험사가, 그리고 2019년 이전 가입자들은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매우 중요합니다. 딴 거 지금 안 보셔도 요거 한 2, 3분만 집중해서 보세요. 이게 매우 중요하니까. 2019년 전에 가입자분들은요, 정신과, 건강의학과, 아니면 신경과 전문 진단, 아니면 전사나 단층 촬영, CT나 아니면 MRI, 아니면 뇌파 검사, 아니면 뇌척수의 검사를 기초로 해서 진단비가 나왔어요. 그 뜻은 뭐냐면요, CT나 MRI 뇌파 검사에서 CDR 점수 1점이나 2점, 3점이 안 나왔으면 보험금 지급이 안 됐다는 거죠.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검사가 있는데 이건 다 무시해버리고요, CT, MRI, 뇌파 검사, 뇌척수 검사에서 일단은 CDR 점수가 안 나오면, 치매의 어떠한 조짐이 안 나오면 진단비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약간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뭐냐면요, 2019년 EU 가입자는 뇌 영상 검사, MRI나 CT 등 여기서가 가장 중요해요. 치매 소견이 확인되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키포인트예요. 왜냐면 이게 가장 금융감독원 그리고 민원인 발생이 많이 됐기 때문에 2019년 전에는 CT나 MRI 머리 찍어서 CDR 점수가 안 나오면 진단비나 어떤 생활자금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2019년 EU 가입자는요, MRI, CT, MRI 찍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가지 치매 소견이 안 났다 할지라도요, 다른 검사, 여러가지 인지장애, 뭐 언어장애, 여러가지 검사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치매 진단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치매 진단비, 생활자금, 여러가지 치매 간병비를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거 말고도 악순환은 계속됩니다.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요, 제가 대놓고 얘기할게요. 라이나 치매보험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타사입니다. 타사 같은 경우는 경증 치매 CDR 점수 1점 진단을 받고 그 상태가 며칠이요? 90일, 3개월이에요. 3개월 이상 호전되지 않고 더 이상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돼야 보험금을 지급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90일 이상 됐는데 오히려 호전이 됐네, 오히려 더 좋아졌네, 이러면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란 과연 어떤 상태일까요? 이 부분들은 약관에 정확히 명시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정확히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호전을 기대하지 않을 때, 그러면 그게 어떤 이유야? 어떤 근거로 호전이 되지 않아야 보험금을 주죠? 이건 정확히 나와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회사가 아주 나쁜 놈 시키더래요. 저도 보험회사에서 일하고 있지만 전 영업 파티입니다. 보상과 파티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아직 많이 안 좋다는 거죠. 자, 반대로 라이나 생명은요, 치매 보장 개시일이에요. 위에는 타사 같은 경우는 경증 치매 진단을 받아야 돼요. 하지만 밑에는 뭐냐면 치매 보장 개시일. 치매 보장 개시일은 1년이 면책 기간이다 보니까 1년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경증 치매로 인해서 진단 확정 되었을 때 90일 이상 계속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치매로 진단 확정이나 아니면은 그 90일 이상 계속되어야 된다, 이런 위에 있는 이런 문구가 없다는 겁니다. 진단, 이런 진단이나 90일 이상 계속, 이런 문구가 없다는 거죠. 그냥 보장 개시일로부터 치매 진단 받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진단서에 치매 분류코드, G30, 뭐 알츠하이머든 다른 F코드든 여러가지 코드를 받으면 진단비를 그 자리에서 준다는 겁니다. 뭐 90일 이상 호전되지 않는다? 뭐 진짜 말이에요, 방구예요. 요러한 약간에 꼬여있는 요러한 문구가 있어야 타산을 주지만 엘사 생명은 요러한 문구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눈으로 확인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보험료 비싸고 보험금을 못 받는 구조가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저 보험왕 채널을 보셨다 하면 지금이라도요 알았으니까 기존의 보험을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리모델링 하시든 정리를 하셔서 새로 보험금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